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좀 새롭게 저희 배경도 깔아봤고 또 멋진 게스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파트에 방문해 주신 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세계 금융위기 상황 짚어보고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반을 쏙쏙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경제 기사도 많이 보시겠지만 유튜브들도 네. 많이 보시는데 썸네일 같은 거 보면 역대급 경제 위기다, 진짜 금융위기 이제 온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네. 교수님께서도 혹시 지금을 역대급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건 조금 과장됐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니면 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십니까? 네, 저는 네. 후자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잘 넘길 수도 있겠지만 2008년 글로벌 네. 금융이 터지고 나서 구조조정을 전 세계가 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 풀어서 막았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이제 물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공급망이 깨지고 나니까 코로나 덕분에 네. 물건이 조금만 줄어도 그냥 전 세계가 물가가 서로 살려고 하니까 물건은 없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공급망이 깨졌죠. 쉽게 말하면. 게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또 사골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점점점 안에서 골마가고 있다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 중에 이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 때도 있었고 IMF 있었고 글로벌 금융이 있었는데 그때 공통점과 지금 완전히 다른 점이 나타난 게 뭐냐면요.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가는데 그전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물가가 안정됐어요. 네. 같이 이제 아웃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는데 경제는 침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보신 중에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는 침체하고 돈은 안 늘었는데 물가는 오른 네.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뭐 존경하는 한 경제학 박사님이, 교수님이 저는 부동산에는 경험하지 못한 주택가의 하락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침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안 오면 더 좋고 해두고 자산 관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지금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현금 자산 늘리시고 부채 네. 줄이시고 올 한 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아무래도 좀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네.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를 맞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부동산 시장을 그렇다면 가장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걸 좀 짚어주신다면요. 한국 부동산을 네.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건 정부의 정책. 아, 정부의 정책이요?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예.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국민을 생각한 장기적 주택 정책이 아니고 항상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시나리오로 접근하니까 국민들이 힘든 겁니다. 정책적으로 해도 경제 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들이 자꾸 표받아지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고 물론 그 속에서 정보가 빠른 뭐 기득권과 유착된 세력들은 네. 정보를 빨리 취득해가지고 물론 걸려가지고 깜빵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걸린 사람들은 또 이익을 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예. 그 정치적인 요인이 이제 예. 첫 번째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월급 생활 셀러리맨만 해가지고는 집을 네.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잘못된 패러다임인데 그 얘기 뭐냐면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집값이 너무 높으니 젊은이들이 뭉쳐서 집값을 낮춰야 된다라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워낙 시스템이 고착화되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착하잖아요. 능력도 맞아.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한테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천일의 칠면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해주면 전세대출 잘 하다가 네. 집값이 더 오르면 또 돈을 뺏기는 형태가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기득권 시스템에서 네. 주택정책을 대변혁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사와 예. 정부, 정책과의 어떤 유착관계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쳐진다라면 뭐 제가 볼 땐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요. 네. 돈을 벌면 사람이 의식이 해결하다면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5천만 원 집을 샀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돈을 또 벌면 서울하고 벌면 집을 고치거나 더 좋게 하든지 아니면 누가 잘 지어놓은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의 90%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 시장이 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정적으로 소득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건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정적인 건전한 투자하고 예. 부동산 시장의 방식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잘못된 정책 아시겠지만 뭐 갭투자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예. 정부가 전세 대출 정책을 한다는 게 제일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파생상품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왜곡 현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월세를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역전세난처럼 돈 못 돌려줄 주인이 많거든요. 그럼 그만큼 집값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전세대출 개혁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권을 타지하는 일관된 정책,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생각은 드는데 참 이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이죠.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 좀 짚어보고요. 과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우리 교수님께 조언을 많이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 부동산 네.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이거는 그냥 가짜 반등이야 이런 식으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나누고 계세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교수님. 비교하면 안 되는데 네. 이런 데이터는 비교되잖아요. 2030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40, 50 세대들은 IMF도 알고 이것도 알고 요번 것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50, 60 제 또래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100% 동감하는데 우리 2030 분들을 위해서 그냥 편하게 또 IT 세대니까 그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랬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졌잖아요. 예. 빠졌을 때 서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다른 뭐 6대 강역시나 지방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되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늘면은 일정 물량이 있을 때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값이 오르겠죠. 네. 근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요. 2006년부터 통계를 뽑았는데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죠. 평균 월 아파트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월 아파트 거래량이 한 6,100에서 200건 사이가 나와요, 수치가. 그러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 항상 상승을 했고요. 내려오기 시작하면 횡보나 하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글로벌이 딱 터지니까 네. 갑자기 거래량이 2,000대로 줍니다. 그리고 제일 적을 때가 1,500개. 월 아파트 거래량이. 그러면 저점이 1,500개죠. 그랬다가 글로벌 터지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하나 대책을 씁니다. 그리고 네. LTV를 70%로 확대하고요. 그때는 DSR이 없으니까 LTV를 풀면 대출 확대 효과가 있었죠. 그걸 하고 나니까 거래량이 7,000에서 8,000대로 바로 튑니다. 3, 4배. 그리고서 그게 6개월을 가면서 음마 아파트라든지 강남에 무슨 반포에 무슨 아파트들이 음마 아파트를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15억 조금 안 돼 14억 한 8천 9천까지 갔다가 호가는 15억 갔던 값이 2007년도 꼭지인데요. 글로벌 딱 터지고 나니까 이게 7억 한 4천까지 내려옵니다. 거의 반토막. 그랬다가 대출 규제 완화와 거래 정책 완화를 다 던지니까 한 13억 8천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한 8, 90% 고점 거의 회복합니다. 그때 거래량이 8,000대예요. 그러니까 2,000에서 8,000대 4배가 뛰었죠. 거래량이. 그리고 가격도 상승을 하고 완전히 상승 반전했죠. 그리고서 한 1년 정도 뒤부터 이제 전 세계가 경제 침체가 되니까 이제 연착륙 형태로 이제 계속 한 6, 7년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을 보면 여러분 작년에 예.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이미 1,000대로 내려왔어요. 아이고. 그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MB 정부 때는 PIR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에 평균 예. 집값을 살 때 집값의 배수잖아요. 내가 만약에 1억을 1년에 버는데 집값이 10억이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 6, 7밖에 안 됐습니다. MB 정부 때. 네. 근데 지금은 16, 17이에요. 서울 아파트 아이고. 기준입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집값이 워낙 높아요. 워낙 높으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폭탄 정책을 썼는데 정책 활성화 정책, 정상화 정책이지만 사실은 투자 투기에 가까운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1월 달은 1,450개, 2월 달은 2,400, 500개, 3월 달도 지금 3,000을 향해서 겨우겨우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너무 힘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승이냐 반전이냐 얘기를 하시는데 여전히 지표를 보면 하락폭을 축소를 한 거지 상승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뭐 신고가 어디 몇억 올라.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10억이던 아파트가 5억, 뭐 6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얘가 5천이나 1억이 올랐어요. 어우, 그러면 10% 20% 올랐잖아요. 요것만 기사 쓴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고점 대비 지금 30%, 40%, 20% 다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착시적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 좀 조심하시고 결정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강남은 한 6월, 7월부터 네. 또 물량들이 나와요. 입주 물량이.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하방 압력 이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에 너무 가깝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또 말씀드리지만 파도가 많이 친다. 네. 기다리셨다가 시장에 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을 보고 와 지금 뭐 괜찮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시작 관망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한 2, 3년, 4, 5년까지 집값은 하락할 거다 많이들 예상하시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여러분 자꾸 기간으로 하시면 이제 네. 헷갈리실 텐데요. 네. 저도 처음에 하락하기 직전에 표현드리기를 앞으로 6, 7년, 2027년, 8년까지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어떤 전제였냐면 미국이 이렇게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저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완만하게 올릴 거라고 봤는데 네. 갑자기 미친 듯이 올리다 보니까 그 충격이 경제에 다 고스란히 스며들었고 집값이 전 세계가 다들 뭐 짧은 시간에 30, 40%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죠. 우리가 100m를 시속 100m로 하면 1초면 가잖아요. 아, 시속이란다. 초속. 1초에 가잖아요. 네. 근데 초속 10m 하면 10초가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거의 꼭지는 네. 뭐예요? 몇 년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것이 가격이 1년 만에 다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년 만에 끝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정부가 규제 안 하고 정책을 안 썼다라면 가격이 많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걷잡을 수 없을 때 이제 막아줬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가 바닥이었겠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새 출발이 됐을 텐데 네. 그때 충격이 너무 크니까 일단 인위적으로 연착륙에서 뒀잖아요. 그러면 조금 늘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포션을 바꿔서 네. 2, 3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미 20, 30% 정리가 됐고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네. 아, 40%, 전국적으로 4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최대 50%. 네. 근데 이미 어떤 지역들은 40%, 50% 빠졌잖아요. 그런데는 이미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럼 거의 뭐 2, 3년이 아니라 지금 벌써 정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또 많이 안 내려왔잖아요. 뭐 서초, 강남 이런 데는 네. 10%, 10%밖에 안 내렸거든요. 그런 데는 빠질 여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지역별로 다 틀리다. 기간이. 결론은? 아, 얼마만큼 빠지는 기준점이 돼야지 이게 정확한 판단이지. 그렇겠네요. 막연하게 예. 7년, 8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봐서는. 네. 네. 뭐 그렇게 어떤 투자 지역도 좀 봐야겠고 큰 범위에서 그냥 오른다. 2, 3년 오른다. 이렇게 보기에는 네, 조금 너무 무리가 네. 있으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보시고 한번 추세 등등을 좀 잘 스스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벌써 드릴 차례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수님 방송 보시면서 아마 대충 힌트는 얻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동산 하락기에 대응하는 자세, 올바른 투자 방법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파도가 치고 나면 이제 반등할 때가 언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달리는 말에 타라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근데 아. 여러분 세 가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네. 거래량, 미분양, 전세가 세 개를 딱 놓고 그 세 포인트가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무조건 하락이 계속되는 겁니다. 네. 그 세 포인트가 좋은 쪽으로 가면 예를 들면 미분양이 감소하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고 이게 동시에 벌어지면 터닝포인트, 변곡점이에요. 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추가적인 지표는 매물 현황. 매물이 근데 늘어나거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다른 변수잖아요. 그건 이제 체크 챙기셔야 되고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소득에 30% 이상의 투입이 되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NPL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Non-Performing Loan인데 부실 채권이에요.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나오는 물건들이 이제 부동산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거시장에서는 주거용 경매로 나오는 거고요. 또 기관들이 이제 공매로 나오고 이래요. 이런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분양이나 청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택가격이 좀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왔으면은 여러분들이 하신 공공택지 분양은 사전 청약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좀 해볼만 하죠. 그래서 네. 신규 청약 공공택지 분양은 좀 신경 써서 진입하시고, 기존 주택의 도심지 청약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원하는 지역에 주택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빠진 것보다 5%가 비싸거나 5%가 싸거나 똑같다. 이건 들어가서도 돼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30, 40% 네.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 집이잖아요. 네. 이건 기존 주택이고. 그럼 새 집의 특수성, 당연히 좀 더 비싸잖아요. 신상이. 그런 개념을 하면 만약에 올라가도 5%, 10%, 내려가도 5%, 10%잖아요. 네. 그런 충분히 빠진 것은 그냥 들어가시고, 충분히 안 빠졌다. 한 20%, 15% 이렇게 안 빠졌어요. 근데 분양가가 거기서 왔다 갔대. 그럼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출액수가 늘면 부담도 느니까 그런 건 기다렸다 들어가셔라. 네. 그래서 현장별로, 지역별로 지금 말씀드린 기존 주택 시세가 충분히 빠졌나. 3배 올랐는데 반토막이 났어야 되는데 안 났다. 그러면 조금 체크해 보시고 예. 아, 충분히 났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 전제 조건 소득의 30%, 35%를 넘어서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에. 네. 네. 그 절대 철칙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저희 같은 청년들이 아마 딱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지금 계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소득의 30% 미만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러세요? 네. 최고, 최고십니다. 네. 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많은 도움을 좀 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뭐 글로벌 상황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까지 전반적인 경제 흐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우리 아파트와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열심히 했는데 뭐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아파트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훌륭한 덕담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한문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핫스팟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